프리의 U11 준결승 경기를 안동희 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 선수가 이제 노이테 선수인데 네. 노이테 선수 티보프와 리바운드 SK 아 열렸어요. 김동휘 올려놓습니다. 첫 번째 득점의 주인공은 네. 멀리서 쏴보지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아, 확실히 골밑에서 이 김보승 선수의 역 올려놓습니다. 들어갑니다. 자 아, 지금 언호진 선수와 이 그대로 쏘는데요. 오우 들어갑니다. 무조건을 빠르게 따내옵니다. 스틸 성공. 가로채기 전자랜. 자 스피드에 장점 있는 전우진 클럽샷. 1쿼터 마무리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쿼터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2쿼터 많은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쿼터 시작. 자 직접 갑니다. 오른손 올려놓습니다. 박규태. 아 박규태 선수 기회가 오는데요. 권내원. 권내원 들어갑니다. 득점 성공. 자, 지금 박지원 탑에서 쏘는데요. 에어볼. 자, 빅백 득점 성공합니다. 정말 코트에서 속도를 활용하면서 올라갑니다. 투스텝 위에 레이업 성공! 박규태네요. 박규태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전우진 헤이크 위에 올라갑니다. 어시스트 부분! 그리고 9로 양팀의 2쿼터가 종료됐습니다. 저희는 후반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랜드는 이 박규태 선수를 노히테 열렸는데요. 득점 성공합니다. 자, 3쿼터 빼줬고요. 이강민 그대로 쏩니다. 들어갑니다. 득점 성공. 자 전반전에 과감한 돌파가 이어졌었는데 권대원의 레이업 득점 성공. 그렇죠? 그렇습니다. 앞서서 또 멋진 돌파를 보여줬었거든요. 이번에 멀리서 쏘는데요. 깔끔합니다. 전우진 안쪽 비었습니다. 잘 봤는데요. 그대로 득점에 올려놓습니다. 전대현. 자, 김동휘 어려운 자세에서 오! 들어갑니다! 직접 가는데요.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다시 따냈습니다. 박규태 이번에도 박규태! 자, 박규태 선수 여지없습니다. 박태석 선수 굉장히 아쉬워요. 그리고 권내원 열렸어요. 이즈샷 깔끔합니다. 네. 타이트합니다. 멀리서 쏘는데요. 오! 들어갑니다! 가 10점 앞선 채 마무리됐습니다. 저희는 4쿼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패스가 정확하지 않았고 그러나 직접 다시 따냈습니다. 열렸고요. 침착하게 이지샷을 만들어내는 김동휘. 자 클락 20초 남아있고요. 전우진 그대로 쏩니다. 깨끗합니다. 전우진이네요. 전우진 선수 올리는 모습이 굉장히 좋고요. 열렸어요. 이번에도 성공. 박규태 빨리 따라가겠죠. 노히테 돌파 시도. 자 조현재 레이업 들어갑니다. 아, 자 조현재 선수가 3쿼터에도 중앙으로 빙글돌면서 들어갑니다. SK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 정말 치열한 경기가 펼쳐졌는데